행정 심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일단 책으로 보면 324페이지가 될 텐데요. 자, 행정 심판. 자, 보겠습니다. 일단 행정 심판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처한테 제기하는 건데, 일단 행정심판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는 13유형,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분이 적극적인 처분이 나온 경우 적극적인 처분, 그다음에 24유형. 바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행위를 안 하고 처분 등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거부 또는 부작위. 그러니까 유흥지점 영업허가라는 행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부작위했을 때. 일단 13유형 적극적 처분이 이미 발령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걸로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 적극적인 처분이 중대 메커니즘 법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등 확인 심판, 무효 등 확인 소송에 대응하는 무효 등 확인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위법하게 거부나 부작위했을 때 거부인 경우에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응해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그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법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행정심판법에는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이 행정심판법에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법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 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 우리나라 행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항고소송으로 행정심판법에는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 시 거부인 경우 거부처분 취소심판과 무효등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존재해요. 그리고 부작위인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행정행위에 대해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다. 항고소송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심판으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고요. 오로지 의무이행 심판,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 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을 때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거부처분 취소심판 제기하는 바보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허가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그럼 의무이행 심판, 영업허가 해달라는 의무이행 심판 청구해서 영업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 거부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유는 없잖아. 법조문에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면 행정심판에는 크게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행정심판에도 심판청구요건이라는 게 있어서요. 마치 취소소송에서 얘기하면 수송요건이죠. 이 수송요건을 못 갖추면은 심판청구요건을 못 갖추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본안 판단하지 않고 각하 재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러면 이제 고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청구 요건은 그리고 본안 심리, 본안 판단. 취소 소송에서 얘기하면은 소송 요건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취소 소송에서든 어느 소송이든 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을 미비하면 법원은 각하. 소송 요건 갖춰야만 본안 심리로 할 수 있잖아요. 행정 심판도 심판 청구 요건이라는 게 요구되는데 그거는 소송 요건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 요건으로 다섯 가지가 요구되는데 일단 대상격격으로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했을 때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소송법에서 처분과 등이라고 하고 있죠. 처분 등이 아닌 행위에 대해 취소 소송도 얘기하거나 무효동 확인 소송도 얘기하면 법원은 대상격격 판결로 각하합니다. 근데 행정 심판도 행정 심판법에서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뭐냐?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청 행위가 있지만 그 행위가 처분이 아니다. 그럼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해 취소 심판이나 무효동 확인 심판 제기하면 행정 심판 위원회는 각하 제결, 대상적 결로 각하 제결 내립니다. 단지 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에서는 대통령의 처분은 제외,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은 법원과 달리 대통령 밑에 있는 하급행정청이거든. 근데 하급행정청의 행심위가 자기를 임명한 상급행정청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심리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봐서 대통령이 내린 처분에 대해 취소 심판 제기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대상적격 판결로 각하 제결 내립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대통령이 내린 처분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기해봤자 각하 되니까 바로 대통령이 내린 처분은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등의 개념에 대통령이 내린 처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은 판사들은 대통령 밑에 있는 하급행정기관이 아니거든. 법원이라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별도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대등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리할 수 있으므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에는 대통령이 내린 처분은 제외한다. 그리고 처분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무효동 확인 심판의 대상 처분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근데 이때 거부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은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거부 처분과 부작위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은 대상적격,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인 거부나 부작위 대상적격 갖추려면은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응답 신청권이 있어야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라는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적격 갖추게 돼요. 그러면 신청권이 없으면은 그야말로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달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어떤 응답도 안 하고 부작위했어. 그래서 슈퍼맨으로 만들어달라는 의무이행 심판 제기하면 행심위는 대상적격 판결로 각하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의 의무행심판 대상이 거부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과 똑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판례에 따르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응답 신청권이 인정돼야만 대상적격이 충족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인 적격. 여기는 원고라고 안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 안 하고 청구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때는 똑같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과 똑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청구인, 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 같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청구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봐. 그러므로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 바로 권리가 없어. 아시겠죠? 그런데 당해 처분으로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 바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취소심판 제기했다. 그럼 법원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제결, 청구인 적격 판결로 각하 제결 내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피고적격이랑 취소수단에서 얘기하면 피고적격과 똑같은 거죠. 네. 처분행정청. 그렇기 때문에 이때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수송법의 피고적격에서 얘기하는 행정청과 동일한 의미, 바로 행정수송법상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바로 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조직법상으로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기타 공법상 법인, 공법상 사단으로서 행정 주체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부당이득 징수처분했다. 여기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만약 청구한다고 했을 때 국민이 여기에서의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행정청은 근로복지공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처분행정청의 의미는 행정수동법상행정청으로서 법에 의해서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자, 바로 외부 명의자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처분 문서에 기재된 자. 그 다음에 심판 청구 이. 이건 협의 소익과 똑같은 거예요. 협의 소익.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얘기했던 협의 소익. 와통. 그 때문에 만약 철거 명령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심위가 본안 재결을 내리기 전에 이미 대집행 실행이 완료돼서 건물이 이미 다 철거돼 버렸어. 그럼 철거 명령 취소 재결 받으실 때는 철거 명령을 무효화 시켜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건데 이미 건물이 철거가 완료돼 버렸으면 뭐예요? 철거 명령 취소 재결 받는다 한들 청구인한테 회복된 이익이 없잖아. 이런 경우는 심판 청구 이익, 협회 소유가 마찬가지로 각하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 기간, 제소 기간 같은 거죠. 취소 심판인 경우에는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취소수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지만 무효등 확인 수송에는 제소기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인 경우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90일 몰랐으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적용되지만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심판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도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90일, 180일. 같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도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심판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본안에서 취소 심판인 경우에는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뭐요? 부당까지도 심리할 수 있는 거죠. 부당은 적법부당, 재량행위에서 재량 같은 처분 행정행위라도 재량행위라는 효과결정의 자유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위법은 아닌데 가장 공익에 적당하지 않은 재량권 행사를 이제 부당이라고 하는데 적법부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법부당한 처분은 위법이 없으니까 취소소송도 얘기하면은 위법이란 수송물이 인정 안 되니까 기각 판결이 나오겠지만 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부당이다 하더라도 취소 재결과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는 처분의 효력이 유효냐 무효냐 또는 존재 여부. 그리고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허가 안 하고 거부나 부작위에서 위법한지 또는 부당한지 여부. 위법 여부 또는 부당 여부. 자, 그러면 됐고. 그럼 이제 본안에 이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재결,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론은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론이 판결이라면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론은 재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법원이 내리는 결론은 판결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결론은 재결인데,
자, 재결에 대해서는 일단 만약 취소 심판이 청구됐다. 그러면은 심판 청구 요건, 아까 적은 소송 요건 비슷한 거죠. 이거를 만약 미비했다. 그러면 행심위는 본안 재결을 내리지 못하고 각하 재결을 내리고요. 심판 청구 요건, 소송 요건을 모두 다 갖췄다. 그럼 이제 본안 재결을 내리죠. 당해 처분은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심리해서 인용 재결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기각에는 단순 기각, 바로 당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서 하는 단순 기각도 있지만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당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긴 해. 근데 이걸 이유로 인용 재결, 취소 재결 같은 거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 바로 사정 재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가동 허가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처분 당시 위법이 있어. 근데 이걸 이유로 취소 재결 내리려고 봤더니 가동 허가를 취소 재결 내려서 무효화시켜서 가동을 중지시키면 전기 공급이 끊겨서 블랙아웃으로 국민들 수십만 명이 죽을 수 있다. 병원에 있는 국민들이 수십만 명이. 그러면은 당해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 바로 사정 재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인용 재결에는 행정 심판에서는 행정 소송과는 좀 다르게 행정 소송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판결만이 인용 판결이지만 여기서는 인용 재결이 취소 재결도 있지만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취소적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변경이나 변경적을 변경명령적을 내리느냐. 앞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서울지방청장이 A한테 면허 취소,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 취소를 했어. 이 사람이 취소 심판을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행심위에 청구를 했어요. 냉심이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안 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를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바로 취소 재결 내려서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죠.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으므로 면허 취소를 하면 안 되는데 면허 취소했으므로 위법하다라고 취소 재결 내려서 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시켜서 바로 A가 운전할 수 있도록 해. 행심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기는 했어. 근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불과해서 이런 경우 서울지방청장이 선행관행으로 그런 종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0.03인 사람한테 면허정지 3개월만 해왔던 선행관행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한테만 면허 취소를 한 거야. 그럼 당연히 면허 취소는 자유구성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선행관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변경,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지 3개월로 변경하는 직접 재결로 변경하는 변경재결 내리거나 처분청한테 면허 취소를 면허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해라 라는 변경명령재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떤 경우 취소재결 내리고 어떤 경우 변경재결 내리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효동학인 심판인 경우에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본안으로서 본안에는 인용과 기각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단순 기각 사정 재결은 인정 안 됩니다.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똑같이 심판 정보 요건 못 갖추면 뭐 각하죠. 근데 요건 갖추면은 본안 재결로서 인용과 기각이 있어요. 근데 기각에는 당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위법이나 부당이 인정 안 돼서 하는 단순 기각 재결도 있지만 당해 거부나 부작위에 위법이 있긴 해 또는 부당이 있어. 근데 이걸 이유로 인용 재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해. 그러면은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인용 재결로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이렇게 있어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법에 보니까 1, 2호거나 같은 사람이 신청하면 60.05%가 해야 된다. 기속행위로 돼 있어. 근데 A가 1, 2호거나 갖춰서 B 시장한테 신청했는데 여기서 B 시장이 거부한 거야. 얘가 행심위에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했어.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행심위가 보니까 심판 청구 요건은 모두 갖췄고 A가 제기한 의무이행심판이 본안에서 판단해 보니까 A가 1, 2 요건을 갖췄어. 식품위생법에 따라 B시장할 때 유흥주점 명업포가 해야 될 식품위생법상 의무가 있는데 그 식품위생법 위반해서 위법하게 거부했단 말이야. 당연히 거부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위법이 있어. 이런 경우에 행심위가 직접 바로 유흥주점 허가 재결을 내려서 이게 바로 처분 재결이에요. 이 재결이 나오면 재결로 허가가 나온 게 되니까 이 이후에 하면 한 영업은 유허가 영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행심위가 유흥주점 영업 허가 재결 내려서 바로 그 A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재결로 허가를 해버리거나 처분 재결이죠. 또는 B시장한테 유흥주점 영업 허가 해라 라는 이제 명령 재결. 이게 이제 처분을 하라는 처분 명령 재결이 돼. 이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오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처분 의무, 바로 명령 재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시장이 A한테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만약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더라도 여기에 따라 B시장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 하기 전에 A가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이에요. 왜냐면 처분 명령 재결은 거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 허가 처분을 하라고 명령한 거지 허가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허가 재결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시장이 해야만 비로소 유흥주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처분 명령 재결에 따라서 B시장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어. 그런데 그런 재처분 의무라는 기속력에 반해서 B시장이 배째라 그러면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안 해. 그러면 그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A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 강제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재처분 의무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유흥주점 영업할 때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 또는 행정심판법엔 특이하게 직접 처분 신청을 하면은 행심위가 직접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을 A한테 해줍니다. 그런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행정심판은 큰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오늘은 좀 일찍 여기서 마무리 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행정심판법 보고 앞에서 정보공개 안 봤으니까 정보공개 보고 시간 남으면 행정절차까지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좀 안 한 부분들 조금 보고 수요일 날입니다.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앞에 일정 앞으로의 어떤 여러분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일정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강의가 없고 수요일만 강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